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2 개정 동아시아사 고아름입니다. 저 이번에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 본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봤던 내신과는 다르게 전국 단위의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체 내용을 다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얼만큼 동아시를 공부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가능성 있는가를 이제 보기 위한 시험이었는데요.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과 다르게 전국 단위의 시험으로 본 것인 만큼 여러분의 위치가 보이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즉 전국적인 내 위치가 보이는 시험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시험과 다르게 수능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일단 뭐 주관식도 없고요, 그죠? 뭐 서술형도 없어요. 자, 그리고 문제가 나오는 방향 자체가 수능에서 주로 주요시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번에 주요 문항들을 같이 보게 될 건데, 이 주요 문항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런 문제가 이렇게 수능에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같이 보면서 우리가 내신도 잘 탄탄하게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수능도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요 문항은 6번 문제예요. 자, 동아시아사에서의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수능형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어떤 시기에, 이 시기에 동아시아가 어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 사회식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시기를 주고 그때쯤 다른 동아시아가 어땠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동아시아는 한중일배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내 나라 배우죠. 그러니까 일본 역사를 주고 나서 다른 지역을 물어보던지, 아니면 일본을 주고 그냥 그 일본 내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튼 시기 문제가 거의 20개 중에서 한 15개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기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자 가를 볼게요. 자, 오닌 원년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후계자 선정 문제로 갈등하던 유력 다이묘들 사이에서 뭔가 다툼이 벌어졌대요. 여기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어요. 오닌 원년이라고 했죠. 오닌 원년. 자, 이것은 적어볼게요. 자, 오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연도를 쓰자면 1467년에서부터 77년까지 벌어진 건데, 이 쇼군이었던 아시카 요시마사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생을 후계자로 지목을 했는데, 동생이 후계자가 된 상태에서 아들이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삼촌 사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죠. 이 아들과 동생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쇼군 가문에서 지위 다툼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걸 보고서 전국 다이묘들이 뭐야, 우리 쇼군 저렇게 별거 아닌 삶이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다들 자기가 쇼군 하겠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가 이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전국시대가 이어지거든요. 전국시대. 자, 그러면 나를 볼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왔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왔어요. 이 사람 뭐 했어요?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열된 시기가 100년 이상 가요. 자, 그래서 이 전국시대가 아주 긴 기간 동안 10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이제 도요토미가 통일한 거죠. 자, 도요토미가 통일합니다. 자, 히데요시 안 쓸게요. 요거는 1590년에 통일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1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 혼란기가 통일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이제 그 사이 시기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이 사이 시기에 동아시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죠? 자, 문제가 딱 보니까 어때요? 자, 일본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한국이나 중국을 선택지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낸다니까요. 자, 이게 바로 수능형 문제의 스타일인 거예요. 자, 볼게요. 대동법이 실시가 되었다. 자,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임란을, 요거. 다시 한번, 자, 요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도요토미가 통일한 다음에 도요토미가 뭐 해요? 그 다음에 임진을 하는 거죠. 임란. 임란하죠, 그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다음에 그 쳐들어오고 나서 그 임진왜란의 혼란기를 수습한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에요. 이 광해군이 실시한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요것은 자, 임란 끝나고 나서 광해군이 실시한 것이고, 요건 1608년인데 일단 연도는 여러분 참고로 봐두시고요. 광해군이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니까 아니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안사의 난. 이것은 여러분 중국에서의 난이에요. 요건 연도가 한참 이제 전이에요. 지금은 1000년대가 넘어가는데 이 시기는 755년이고요. 요건 당나라 때니까 안 돼요. 당나라 때. 자, 지금은 중국이 명나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대의 강미록이 편찬되었다. 자, 대의 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은 요거는 바로 자, 청나라에 옹정제라고 하는 황제가 쓴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아마 학교 시험 진도가 이만큼 안 나가서 이걸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대의 강미륙은 청나라 것이다. 다음에 자, 4번 덴메 기근이 발생했다. 덴메 기근은 일본에서 18세기에 등장한 아주 큰 기근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기가 그때가 안 됐죠, 그죠? 틀렸고, 다음에 답은 5번이죠. 자,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의 전례가 되었다 이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조총이요, 사실 일본에 이 총이 전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전국시대의 총이 전례가 되면서 전투의 기술이 달라져요. 원래 일본 그전까지 총이 없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기마병을 가지고 썼거든요. 기마병 대 보병. 근데 이게 총이 들어오니까 총을 가지고서 기마병을 월등하게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의 기술을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인 오다 노부나가였고, 그의 바로 그 뒤에 오른손이었던 도요토미가 그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총이 들어왔다. 전국시대 뭐가 들어왔다고요? 여기 자, 조총이. 조총이 전례가 되었다. 이거 완전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답은 5번 됐고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는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일본 내에서 100년 넘는 혼란기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이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 한국은 조선 전기의 후기로 바뀌잖아요. 자, 그리고 명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을 도와주러 왔다가 결국은 힘이 다 빠져서 망해버리고 그 다음 청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건요, 이 수능 동아시아 혹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내신 동아시아에서도 절대 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꼼꼼하게 공부해두세요. 자, 그리고 전국시대 뭐가 들어왔다? 총, 조총. 아시겠죠? 왜 조총이냐면 날아댕기는 새를 마친다 해서 조총이에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볼게요.